경기국제공항 그러면 수원공공항이 포함되는 민군 통합공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폐기는 아니다. 그건 도대체 뭔가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히 이게 생활 밀착형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게 그런 예산 같으면 오히려 특별학급을 내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국토위에 국정감사에 참여하셔가지고요. 거기서도 민군 통합공항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의 입장이 어떠냐고 여쭤봤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수원공공항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기국제공항에는 수원공공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 그렇다고 하면 수원공공항 이전 공약을 폐기한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제공항을 경기도에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명확하게 수원공공항 폐기하신 겁니까? 수원공항 폐기가 이전을. 아니라 수원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 특히 경기도 서남부에 있는 시군들 입장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그러면 수원공공항이 포함되는 민군 통합공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폐기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화물과 또 승객의 그 이용이죠. 경기도의 국제공항 필요성은 있겠다. 그리고 공항뿐만 아니라 인근 내후에 국제 도시 건설까지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얘기 때문에 용역 결과나 또는 앞으로의 검토 과정에서 다만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대원칙은 이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를 통해서 국제공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타당성을, 두 번째는 입지에 있어서 과연 어디가 맞는지를 볼 것이고 지금 어디 한 군데로 이렇게 예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근에 100조원을 경기도에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이럴 경우에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또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발생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D 투자가 연간 한 100조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충 따지면 경기도에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의 경우는 이제 그거는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한 4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확장했거나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해외 투자 유치를 적어도 20조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포지티브 썸으로서 수도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균형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찾아서 상생하는 그런 길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2021년도에 서청 이제 그 갯벌들, 한국의 갯벌이 등재될 때 조건부였습니다. 조건부가 뭐였냐면 강화갯벌과 화성갯벌을 같이 후에 등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건부로 내서 그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도 최초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기도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화성은 조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맞다면 화성시에서 인근에 숙박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소극적인 분도 계신 걸 알고 있고 화성시도 제가 입장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영농 폐기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영농 폐기물 중에서 비닐류라든가 폐농약병, 유상수거를 하고 있지만 중간 단계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다 제각각으로 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해당 시군과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중간 역할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는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세먼지라든가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태우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바이오매스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경제 문제로 따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의 정책으로 특히 이게 생활 밀착형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뭐 저희가 축산 사례용으로 재료하는 것도 있고 볕집 같은 네. 것들은 또 나머지 뭐 콩대나 뭐 고추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잔가지 그 파쇄 작업 직업을 지원을 위한 그 파쇄기를 지금 한 150여 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파쇄기들 운영비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 확산을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특히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은 그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거나 다른 에너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으로 봤을 때 평균 소득은 시골 지역이 농촌 지역이 좀 더 적겠죠. 그런데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약계층 어느 계층이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그 다음에 무엇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통계, 기초 통계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니까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수소라든가 재반적인 질 좋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최초로 경기도에서 아마도 다문화 특급, 특별학급도 이렇게 운영해 가시고 많은 지원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아이들이다 보니까 언어 문제가 있어서 강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 하루에 3시간이라거든요. 네. 강사는 특히 통번역 강사는 필수 인력 아닌가요? 저는 필수 인력 같으면 이거는 고용적인 문제가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일단 부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인력 문제, 특히 고용 문제는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문화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우리 역사별로 우려하십니다. 특히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다문화 학교의 경우에 오히려 특혜를 한국 학생도 실효지 효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가부랑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과도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런 예산 같으면 오히려 특별학급을 내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